지난 2020년 3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한 지부 조합원들이 모였던 텔레그램 방입니다. 1인당 3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후원금 납부 현황이라며 조합원 이름과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팀별로 4,5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송금액 합계를 인증하는 글도 보입니다. 팀 회식비를 걷어 총선 후보자 후원 계좌에 이체하라는 안내 글도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을 강요해 불법 후원금을 걷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 당시 후원금을 납부했던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로 납부를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강요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돈을 이렇게 모아서 거출하고 내가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닌 그렇죠. 당시 후원금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중당에 대한 특별 당비 명목이라고 안내됐습니다. 조합원들은 본인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당 가입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100% 다 가입해야 돼요. 가입 안 하면 쫓겨나. 거기서 하루아침에 그냥 실업자가 될 수 없으니까. 노조원이 정당에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노조 지도부의 지시와 강요가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자발적 후원금이 아니라는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노조 지도부의 지시 여부와 이 자금의 전달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 차원의 후원금 모집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